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에 제가 뭐 댓글에도 몇 번께 이렇게 스포 아닌 스포 또 이렇게 커뮤니티에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가성비. 제가 항상 이 가성비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저도 뭐 가성비의 에어소프트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에어소프트 취미를 하면서 느낀 점은 하나가, 정말 싸고 좋은 총은 없는 것 같아요. 싸고 좋은 총은 없는데, 싸고 쓸만한 총은 많습니다. 싸고 쓸만한 총은 많고, 내가 만족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 선인지에 따라서 만족을 할 수도 있고, 만족을 못할 수도 있죠. 내 눈이 막 엄청 높이 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내 눈은 뭐 다스, GBLS 다스라든지 마루이 차세대 시리즈 정도 이상급인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암이나 INF나 아니면 좀 저가형, 심화형, 이런 총들한테 보면은 또, 눈이 안 가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가성비, 가성비. 진짜 가성비가 있느냐. 근데 가성비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주관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성비, 가격대 성능비가 아니고 그냥, 갑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싼 총. 싼 총인데, 이거 미친 싼 총이 하나 있어요.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제품은 요 앞에 로고 있죠, 로고. 아미. 아미에서 나오는 G36C라는 총입니다. G36C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드리면은, 독일의 HK사에서 이 폴리머 바디, 그리고 또 냉전 시대가 끝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뭐 회사의 경영이 어렵고 뭐 이런 적들, 그리고 7.62mm 탄을 쓰는 AKB에서 5.56mm 탄들이 대인 저지력이 좀 떨어지고 뭐 고속탄을 쓰기 위해서 뭐 개발한 총이라고 합니다. 뭐 디테일한 거는 한번 구글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나무위키라는 데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상세하고 이 총에 대한 역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에어소프트 건 기준으로 이 G36이라는, G36인데, 실제로 뭐 라이센스 문제가 있는지 여기 라벨에는 보시면은 R3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아마 라이센스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총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아미가 그렇게 비싼 총은 아니에요. 뭐 아미 핸드건, 뭐 핏파이퍼 이런 것들 단 30만 원 정도 하죠. 근데 이거는, 소총인데, 30만 원이 안 합니다. 20만 원 후반대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총은 전동건이 아닙니다. 가스 라이플입니다. 예, 미쳤죠? 가스 라이플인데 가격이 30만 원이 넘지 않는다. 제가 에어소프트건을 취미로 시작하고 나서 가스 라이플 소총, 국내 판매하는 가스 라이플 소총 중에서 이렇게 싼 총은 처음인 것 같아요. 잡설이 길었네. 아무튼 일단 개봉을 해볼게요. 근데 이 총이 가격이 제가 미쳤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내용물에서 조금 더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 이제 개봉을 해서 내용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용물은, 자, 매뉴얼도 R36이라고 되어 있죠. 가스 블로우 타입이라고요. 딱 내용물도 적혀 있어요. 이렇게 안에 내용물들은 뭐 사람 쏘면 안 된다 하고 이런 뭐 파츠 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총이 한자로 있습니다. 자, 상당히 무거워요. 자, 이게 지금 G36, 저는 R36이라 안 하고 G36이라 할게요. G36, 가스 라이플 한정. 그리고, 중요한 것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탄창. 탄창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G36 특유의 이 폴리머 탄창이죠. 이 가스 탄창. 상당히 무거워요. 그리고, 하나만 있느냐? 두 개가 있습니다. 탄창. 무려 가스 라이플에 탄창이 두 개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요. 왜두 개를 제공을 하는지는 제가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탄창을 좀 빼고요. 그리고 있는 거, 여러분이 제일 아쉬워하는 기본 소염기. 지금 우리 국내법상에는 맞게끔 이렇게 칼라 파트가 이렇게 손으로 분리가 되지 않게끔 이렇게 장착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칼라 파트는 해외, 그러니까 아미 같은 경우도 중국인데, 중국은 뭐 에어소프트건 자체가 좀 불법이다 보니까 보통 홍콩에서 많이 판매를 하는데 칼라 파트를 안 붙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칼라 파트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기본 순정 소염기를 떼고 칼라 파트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시죠? 기본 G36C 소형기 메탈 재질의 메탈 재질 소형기도 같이 동봉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정으로 달려 있는 칼라 파트 역시 메탈 재질로 되어 있어요. 한때는 뭐 국내에서 구매를 하면은 소형기 기본 순정 소형기도 돈을 주고 판매한다는 것 때문에 많이 이 국내 샵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었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개선이 자꾸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총에 이 꽂을 때, 보통 이 꽂을 때 들어있는 총들은 마루이 제품 빼고는 VFC 같은 경우도 꽂을 때 잘 없는 경우 많아요. 제가 VFC 전동거는 모르겠고 가스라이프로 몇 정 샀는데 요것도 VFC고 요것도 VFC예요. 요것도 VFC인데 다 꽂을 때는 안 들어있었습니다. 뭐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꽂을 때가 들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스 라이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탄을 넣지 못해요. 그래서 연사탄창이 없기 때문에 전용 BB로더가 필요합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 뜯어볼게요. BB로더. 기본적으로 요 앞부분에 이렇게 젠더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런 식으로 딱 해서 이렇게 비비탄을 채우죠. 이게 있으면 상당히 편합니다. 전용 비비로더도 하나 기본적으로 제공한다는 거. 자, 총 꽂을 때 탄창 두 개 기본 소형기 제공, 그리고 비비로더까지. 이 모든 것을 다 해서 30만 원이 안 넘는다는 거. 28만 9천 원, 29만 9천 원. 뭐 어느 몰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조금 할인된 금액, 내가 카드 포인트 할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거 있기 때문에 보통 한 28만 원에서 29만 원, 30만 원 절대 넘지 않습니다. 뭐 싸게 하면은 뭐 포인트까지 쳐서 한 27만 원대도 구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가격은 여기서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박스를 치우고 나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자, 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톡부터 앞부분까지 전부 폴리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상단, 피카트니 레일 상단 이 부분도 다 폴리머로 되어 있고요. 다만 폴리머로 되어 있지 않는 부분, 바로 앞쪽에 요 핸드가드 아래 옆쪽으로 좌, 양쪽 옆, 양쪽 옆입니다. 양쪽 옆. 양쪽 옆으로 피카트니 레일, 그리고 하단에 피카트니 레일이 있고요. 요 피카트니 레일 조각은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제 앞쪽부터 제가 설명을 한번 쫙 드리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앞쪽에 소염기, 그리고 옆쪽에 슬링고리가 있어요. 슬링고리, 앞쪽에 슬링고리가 있는데 이 슬링고리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슬링은 안 거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 플라스틱의 강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슬링거리는 걸지 마시고요. 요 앞쪽에 차라리 슬링을 거실 거면 요 피카트니 레일의 슬링고리 아답터 같은 거를 걸어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쭉 들어가다 보면은, 자, 우리 이 그 G36 시리즈의 특유의 이 캐링 핸들처럼 되어 있는 상단 이 부분.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G36C는 이 상단에 이렇게 가늠자가 이렇게 조절을 하게끔 하는 모델이고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광학이 내장되어 있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델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광학은 뭐 작동은 되진 않고 더미 형태로 달려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조금 더 높게 해서 광학이 달리는 모델도 있습니다. 색상도 지금 저는 블랙을 가지고 있지만 탄색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G36의 또 대표적인 특징, 바로 이 차징 핸들이 있죠. 차징 핸들. 이렇게 이쪽에서도 당길 수가 있고, 또 반대쪽, 이 반대쪽에서 요 오른손으로도 이렇게 당길 수가 있습니다. 이 총이 개발할 당시에 AK의 그 방식을 조금 따라했다라고 뭐 카드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 장전바, AK 장전바가 앞에서 이렇게 당기는 방식이에요. 당기는 방식. 우리 AR 같은 경우는 뒤에서 이렇게 당기는데 요거는 이렇게 당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왼쪽, 양쪽 다 움직이기 때문에 뭐 양손을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외에 이렇게 담기고 볼트 릴리즈 버튼, 우리가 그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탄창에 탄이 탁 떨어져서 볼트 스탑이 걸렸을 때 볼트 릴리즈 버튼은 이 장전바를 담겨서 이렇게 지금 볼트 스탑이 걸렸죠. 장전바를 담기고 한 번 더 놔줘도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트리거 울, 방아쇠 울 아래쪽에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 튀어나온 게.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할게요.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렇게 볼트 캐리어가 전진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내가 엄지를 이렇게 핑거 세이프티를 하고 있다가 볼트 스탑 딱 걸 때 눌러야 되는데 탄창이 꼽혀 있는 상태에서 누르기가 좀 손가락 힘이 없으신 분들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 점 참고를 하시면 됐고, 아래쪽은 탄창을 삽입하는 방식이에요. 탄창을 삽입하는 방식은 그 우리가 흔히 아는 AR 방식, 뭐 AK 방식도 있지만 그냥 뭐 AR 방식인데 탄창을 빼는 방식은 또 AK 방식. 요 뒤에 요 누르는 이 요게 있죠. 요거 요걸 이렇게 눌러서 탄창을 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탄창을 넣고 빼기가 좀 빡빡해요. 쓰다 보면 좀 헐거워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빡빡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그 셀렉터, 단발, 연발, 안전 셀렉터가 오른쪽, 왼쪽에 다 달려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달려 있어서 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할 것 없이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G36C의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또 하나의 특징, 바로 이 G36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개머리판을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스톡을 접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게임용으로 쓰신다든지 아니면은 밖에서 야외에 사용을 할 때 이렇게 접어서 백팩 같은 데 넣어서 이동하기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지금 이 그 접히는 이 부분, 이 스톡 힌지라든지 이 스톡을 누르는 이 버튼이라든지 이 스톡이 걸리는 이 고리가 모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폴리머 재질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조금 단점. 뭐 아직까지 제가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요 부분 힌지 이런 부분들도 다 폴리머로 되어 있어요. 요 부분 우리가 뺐다가 이래 꼽을 때 여기 움직이게 될 텐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내구성을 가질지는 조금 더 사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 우리가 그립 같은 경우는 GBB, 그러니까 GBB 그립이 아닌 이 HK사의 뭐 MP5라든지 아니면 G36 이 특유의 이 그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그립. 이렇게 잡고 있고, 손이 조금 작으신 분들은 조금 이게 뭉퉁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톡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폴리머 재질로 되어 있고, 뒤쪽에 역시 이 슬링 고리가 있습니다. 슬링 고리가 있는데, 여기에 슬링은 걸지 마십시오. 차라리 여기에 이렇게, 체결되는 방식의 슬링, 묶는 슬링 있잖아요. 그런 걸 쓰시든지 하고, 이 슬링 고리는 폴리머 재질이기 때문에 이게 좀 내구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가능하면 슬링 고리는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칙패드라고 하죠. 칙패드. 우리가 흔히 하는 이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패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게 분리가 될 것 같아요. 이 손으로 밀면 이게 빠질 것 같은 느낌인데, 굳이 붙어 있는 거 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조금 딱딱한, 물렁한 고무가 아니고 조금 딱딱한 고무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탄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탄창은 우리가 G36 시리즈가 가지는 기본적인 탄창, GBB 탄창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G36C 같은 경우는 아주 재밌는 점이, 실총 같은 경우는 탄창을 두 개가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탄창의 좌우에 이렇게 홈이 있고 하나가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요거를 요런 식으로 거리를 걸고 딸깍 하면은 요런 식으로 탄창이 두 개가 하나처럼 결합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한쪽에 이렇게 딱 뽑고 사용을 하다가 탄창이 이쪽이 다 됐다 그러면은 릴리즈 버튼을 눌러서 반대쪽 탄창을 다시 꼽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게 탄창 릴리즈 버튼이 생각보다 좀 빡빡하기 때문에 탄창을 넣고 빼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탄창의 무게가 장난 아니에요. 두 개를 결합하게 되면은 제가 재어봤을 때 한 1.5kg 정도 나가고요. 지금 총무게도 보통 한 2kg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탄창 두 개랑 총을 결합을 했을 때 이 총에 뭐 광학이나 이런 거 좀 달면은
거의 4kg 육박하는 무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폴리머 재질이지만 가볍진 않습니다. 이게 뭐 무거운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 제 지인들 중에서도 이 무거운 총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부러 총도 무겁게 세팅해서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무거운 총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체력이 떨어져서. 근데 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요렇게 체결을 해서 사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탄창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를 넣을 때 하부에 이 버퍼를 뒤쪽으로 살짝 밀면은 아래쪽으로 가스를 넣는 부분이 있고요. 닫으면 되고, 뒤쪽에 뭐 탄창 밸브 역시 뭐 크게 뭐 제가 봤을 때뭐 크게 모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모듈러 방식으로 분해 조립이 가능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세 군데에 이세 군데, 여기에 있는 바디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바디핀, 그리고 핸드가드에 있는 바디핀, 핸드가드 어디 있어? 여기 앞쪽 핸드가드에 있는 바디핀, 이세 군데에 핀을 뽑게 되면은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처럼 총이 트리거 부분, 그리고 이 볼트 캐리어 상부 핸드가드, 그리고 요 탄창 요 체결되는 탄입 부분이 이렇게 총네 군데로 분리가 되고요. 뒤쪽 스톡을 접은 상태에서 요 뒤쪽으로 볼트 캐리어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사용해 본 바는 이그 바디핀이 처음에는 좀 빡빡한데 제가 몇번 넣었다 뺐다 해보니까 이 공구가 없이 손으로도 충분히 다뺄 수가 있습니다. 뺄수 있기 때문에 정비의 용이성. 그리고 만약에 계속 넣었다 빼다 하면 헐거워져 가지고 그냥 분실될 수 있는 우려가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바디핀 끝부분에 이렇게 이 핀이 그 스프링 같은 그 쇠핀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쇠핀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뭐 분실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용하다가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인을 한번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페인팅, 이 레이저 각인도 아니고 이게 사출에 그냥 페인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각인이에요. 각인이라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박스에는 R36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안에 제품에는 이렇게 G36 해가지고 5.56, 45, 뭐 시리얼 넘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볼수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장점은 많죠. 장점은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점 역시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가격이 모든 단점을 커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사격장 가서 테스트 사격하고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격장에 테스트 하러 나왔고, 여기 저 영상을 좀 보시면은, 예. 저기 보이시죠? 스틸 타켓을 테스트를 할 거고, 뭐 제가 종이 타켓도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그거는 영상으로 올릴지 안 올릴지는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찍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이 더워가지고 가스는 좀 약한 걸 써도 되는데, 지금 제가 하필 또 가져온 가스가 이또 14kg짜리예요. 이거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를 좀쓸것 같습니다. 탄창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탄창이 두 개가 하나로 체결이 되는데 이게 상당히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일단 테스트할 때 하나씩만 이렇게. 두 번째 단차.
자, 이번에는 종이 타켓에다가 놓고 한번 쏴보겠습니다. 타켓을 두 개를 나눴는데, 저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연발은 솔직히 제가 쏴보니까 집탄을 뭐, 가늠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연발은 쏘진 않고, 그 단발로 이쪽 이쪽 한 번씩 쏴서, 제가 들고 쏘는 거니까 그거를 조금 감안하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첫 번째 탄. 오, 생각보다 저도 놀랐네. 이렇게 한 발인데, 제 손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한 두 마디 요 정도. 생각보다 단발은 제가 0점 조절, 저기 사이트가 0점이 잘 안 맞아가 제가 또 눈이 아프고 해서 제대로 못 맞췄는데 한 이 정도. 이쪽은 좀 속사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좀 속사로 쐈어요. 속사로 쐈는데 대략적으로 요렇게 뭐 집입이다 보니까 제가 좀 뭐 흔들리면서 쏜 게 있죠. 제 손바닥 정도. 대략적으로 거리는 지금 한 1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또 왜 이래 이거. 네. 됐다. 테스트 거리는 한 10m 정도에서 테스트를 했고, 실제적으로 가스가 조금 센 가스를 써서 볼트 스탑이 안 걸리는 증상들이 좀 있는데, 이게 뭐 아무래도 가격이 있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이거 두 개를 연결을 해서 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데 벌써 부러졌어요.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요거, 요거, 요 부분에 핀이 부러졌네요. 이게, 이거는 본드로 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러지면은 반대쪽에도 홈이 있기 때문에 반대쪽 홈을 해서 요렇게 그러면은 이쪽 홈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요거 본드로 붙여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격 테스트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또 실내로 들어가서 영상에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내 사격장 가서 테스트 사격을 했어요. 근데 뭐 제가 긴 거리에서 테스트 사격을 하니까 한 10m 정도 거리에서 테스트 사격을 했고, GBB 라이플이 이 정도 집탄 뭐 나쁘지 않아요. 뭐 준수한 집탄. 이너바렐이나 이런 것들 조금 개선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너바렐 교체하고 호복고무 정도 세팅을 좀 바꾼다고 하면은 괜찮은 집탄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 할 때 제가 영상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단에 이 가늠쇠 가늠자가 이렇게 조정이 가능해요. 리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요거 우리가 글록처럼 이렇게 딱 옛날 이렇게 글록처럼 된 사이트, 그리고 요 구멍에 있는 사이트 요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내 눈에 맞는 위치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외에 기본적으로 수입을 할 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파워 브레이크가 노즐과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격장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허가된 게임장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거 하다가 뭐 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노즐을 새로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점들까지도 생각을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가격이 다 커버를 하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어디까지나. 그리고 우리가 가스라이프를 좋아하시는 유저들은 아시겠습니다. 아시죠? 이 가스 탄창 같은 경우는 보통 저렴한 경우에 그 소총 기준으로 한 6만원, 7만원 선에서 비싼 건 10만원 넘는 가스 탄창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이 제품에 제가 가스 탄창을 제 개인적인 퀄리티를 봤을 때는 그 VFC의 그 HK417 GBB 탄창 크기보다는 조금 작긴 한데 우리가 M4 탄창보다는 좀 커요. 큰데 이 정도 탄창이면은 보통 최소 6만원, 7만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럼 탄창 두 개만 해도 일단 1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총값은 한 10만원대 총값이 되는 거죠. 거기에 뭐 소염기에 뭐 BB로드에 뭐 저기 뭐야 꽂을 때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정말 혜자 같습니다. 혜자. 혜자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하지만 단점을 또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단점. 일단 첫 번째로 이 제품의 내구성이 어느 정도 버텨줄지 저 같은 경우는 실내 사격장 특히 요즘은 여름이잖아요. 여름이기 때문에 좀 센 가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제주사에서는 한 12kg 정도 가스 우리가 퍼프디노 그린가스를 사용을 하면 좋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한 10kg에서 12kg대 가스 써도 충분히 작동이 좋고요. 제가 사격장에서 테스트할 때는 조금 센 14kg대 가스를 썼습니다. 14kg대 가스를 써도 크게 저는 뭐 문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더운 여름 지금 같은 계절에는 한 10kg대 가스 써도 충분히 작동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톱 같은 경우도 너무 세게 이렇게 누르고 팍 제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세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이 제품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탁 부러지는 폴리머가 부러지는 재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 같은 경우 제가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부러지진 않는데 찢어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특히 또 이 제품 사용하다가 부서지거나 파손이 되면은 국내에서 아마 부품 구하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셀렉터 부분. 셀렉터 부분이 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이게 안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위로 올리면 안전이 걸리는데 단발을 살짝 내리게 되면 단발이 안 걸려요. 계속 안전에 걸려 있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끝까지 내려서 연발. 연발까지 내린 상태에서 다시 단발로 살짝 올려주면은 단발이 작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선에 꺼져 있는 마킹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고요. 또 움직일 때 상당히 조금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상당히 빡빡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뜯어서 기름칠을 한번 해주고 한번 더 작동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저같이 오른손잡이 중에서 손이 조금 크신 분들은 이걸 단발을 해가 넣었을 때 연사나 단발을 해놨을 때 이 셀렉터가 이렇게 핑거 세이프티를 하게 되면 제 손에 걸쳐요. 그리고 단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걸려요. 이 부분이 살짝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지금 이 부분 손 이 부분에 지금 찍힌 자국 보이시나요? 예, 살짝 이렇게 오래 사용을 하면은 이 손에 이 아프게 좀 찍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짝 저는 갈아내서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이 부분이 자꾸 이 손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이 걸려가지고 한참 사용하면 이 부분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프지 했더만은 이 부분이 제 손에 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제 손 그립법이라든지 잡는 법에 따라서 조금 안 닿이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닿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외에 기본적으로 저는 뭐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불만 없고 기본적으로 지금 핸드가드만 한번 살짝 분리를 해볼게요. 핸드가드 이 핀을 뽑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철사로 딱 되어 있다 했죠. 이 핀 이렇게 핸드가드를 뽑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칼라파트 그리고 이 가스 이거 뭐라지 우리가 칠총 같은 경우는 팡 쏘면 이걸 해가지고 이 가스가 일로 역류를 해서 이게 뒤로 가는 이게 가스 밸브였나 하여튼 가스 집진식 방식 뭐 하여튼 예, AK 형태랑 비슷한 뭐 이런 형태를 띄고 있는데 요게 기본적으로 재현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까먹을 뻔했네요. 호법 고무에 호법을 조절한다고 했죠. 호법은 이 볼트 캐리어를 뒤로 제끼면은 요 위에 구멍이 있는데 요 위에 레버로 손으로 돌려서
호흡을 걸 수가 있습니다. 호흡을 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GBB 같은 경우는 호흡 걸 때 뭐 전용 공구를 사용한다든지 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은 요 앞에 이 부분을 돌린다든지 VFC는 그런 경우나 그거 외에는 안에 전용 공구로 해서 좀 손으로 넣기 되게 불편한 이런 제품들이 많죠. 하지만 이 제품은 이렇게 하고 여기에 손가락으로 넣어서 이렇게 돌리면은 호흡이 걸린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 제가 볼트 캐리어를 한번 열어보니까 볼트 캐리어 구조도 단순합니다. 단순해서 뭐 노즐이 부서진다든지 노즐 고무도 노즐 형태도 뭐 노즐이 부서질 수는 있지만 크게 뭐 사용을 해서 부서진다, 볼트 캐리어가 깨진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는 없어요. 볼트 캐리어도 통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튼튼한 것 같다라는 느낌. 예, 그런 것들 좀 가지게 되네요. 요것도 지금 핸드가드도 요런 스타일 말고 내가 원하는 핸드가드 스타일이 있으면은 아마 이게 WEG G36을 카피한 베이스이기 때문에 아마 WEG 제품들과 호환이 된다라고 하니까 뭐 파손이 되면 WEG의 G36C 부품을 사서 갖다 꼽으셔도 되고요. 또 마루이 부품, 마루이가 부품과는 호환이 되는지는 저도 조금 더 한번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부 캐링 핸들 같이 생겨 있는 이 부분만 그 광학이 있는 부분이랑 이걸 뽑고 여기 분리가 되거든요. 나사를 풀면 뽑아가지고 다른 걸로 교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커스텀이 가능하겠죠. 그런 점은 뭐 나쁘지 않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드릴 제품 아주 저렴하고 가성비로 아주 뛰어난 가스 라이플 중에서 G36C 아미사에서 나온 G36C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정말 이 아미가 정말 아미 했다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 뭐 핏바이퍼, 샌드바이퍼, 아미 스타카토 이런 제품들이 많이 출시를 하고 있어요. 아미가 이제는 에어소프트 시장을 아주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건지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아미 제품들 나오는 걸 보면은 제일 긴장해야 될 회사가 두 군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이에요. 첫 번째, INF. INF가 좀 저가형 전동건 시장을 조금 이렇게 잡아먹고 국내에서는 입문용으로 괜찮게 되는데 INF보다 싼데 GBB야. 그러면은 게임을 뛰지 않는 유저들은 굳이 전동건을 살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뛰지 않는 일반 사용자라고 하면은 GBB 라이플이 더 관리하기도 쉽고 실총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INF 한번 조금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WE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내피설인데 WE랑 아미랑 사장이 같은가? 아미는 중국에서 만들고 홍콩에서 만들고 WE는 대만에서 만들고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였네요. 아무튼 괜찮은 가스 라이플 중에서 G36 이런 것들은 호불호가 좀 있죠. 왜냐하면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G36 시리즈만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또 입문을 하기에 괜찮은 제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제품 이제 제가 리뷰를 하고 나면은 좀 솔드아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금방진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제가 다음번에 게임할 때는 이 총을 가지고 GBB로 게임을 한번 띄워보는 걸 도전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제가 광학을 올릴 건데 너무 또 광학을 이오텍이나 이런 거 올리면 그러니까 오픈도트 같은 거 이런 것도 올려가지고 조금 사용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미사에서 출시한 G36C 국내에서 정식 발매가 돼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하실 분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가끔씩 협찬도 많이 해주시는 G36C를 팔고 있는 몰 중에서 덕고 컴퍼니에서 구매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네요. 아무튼 오랜만에 아주 괜찮은 제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괜찮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막 마감 안 좋고 이렇다고 저한테 욕하지 마십시오. 이 금액에 이 정도면은 저는 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좀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